부모님과 함께한 청년 중 한 사람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시자로 훗날 막사이 사회상을 수상한 고 김용기 장로다. 당시 농민 동맹원들은 용문산을 거점으로 징병을 피해 도피한 청년들을 보호하고 일제의 공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농군학교 창시자인 김용기 장로님의 젊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몽양이 온양 선생님인데 그중에도 이제 그분이 그 강한 민족주의 또 나라 사랑에 관한 걸 강조해서 그 영향을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받으셨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농군학교 정신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결집된 것은 농민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인 44년 8월 서울에서 건국동맹이 결성됐다. 민족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까지 좌우를 망라한 애국 세력들이 뭉친 건국동맹. 해방 후 이틀 만에 위용을 갖춘 건국준비위원회 뒤에는 이들의 준비가 있었다. 여운형의 건국동맹은 흩어진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도 연대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연안독립동맹과의 연결이었다. 연안독립동맹의 수장이었던 무정의 기록 속에 조선의 한성에서 연락을 취하던 대규모 독립단체가 기록되어 있다. 바로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다. 또 하나의 분맹이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 분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대단히 큰 조직인데 이것은 건국동맹 말고는 이런 분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본이 점차 몰리고 있던 이런 시점에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과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이 연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작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노력했다는 점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해방 직후인 45년 10월 우익 잡지인 선구가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선을 이끌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손꼽힌 이가 여운형이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 이 땅에서 민족과 함께 해방을 준비한 여운형에 대한 굳은 신뢰였다. 그러나 광복 60년 여운형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새 나라 건설을 꿈꾼 건국준비위원회와 여운형,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미국 시애틀. 이곳에 60년 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증언자가 있다. 리처드 로빈슨. 그는 45년 9월 일제에 대한 승전국으로 미군이 조선에 진주할 당시 미 군정의 군정관이었다. 조선에 도착한 직후 그가 직접 그린 지도위를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다. 건준 조직은 당시 인민위원회로 전환한 상태였다. Yeah. And of course, when we arrived, the people's committees had been set up all over the country. You see from this map, there were hundreds of units, and the Japanese had surrendered to Lee Wun-young, and who no one else was on the scene, and they needed to transfer authority and power, and these committees were set up all over the country. Operating as local governments, and so the Japanese surrendered to Lee Wun-young. And of course, when we arrived, we were told that, well, this was all a communist network and it had to be destroyed. And it was not true, we discovered later on. 그것은 건국을 향한 조선 백성들의 노력이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But we effectively removed these committees.
which was a big mistake. Anybody who was interested in the well-being of ordinary people.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마중까지 나갔던 장흥 치안대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치안대가 경찰서를 들어가서 치안을 하고 있는데 전부 쫓아내고 전부 일제 경찰들을 오라고 해서 경찰 조직을 해갖고 치안을 하도록 했어요. 군인민위원회 청년단 치안대 이런 사람들이 뭐다 빨갱이들이다. 45년 9월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기관과 관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활한 체제 유지가 목표였던 미군정에게 가장 효율적인 물리력은 일제 경찰이었다. 그 결과 한 조사에 따르면 46년 경위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 중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여운형을 둘러싼 상황도 달라져 있었다. 미군정 책임자 하지와 여운형의 첫 대면이 이루어진 것은 미군이 진주한 뒤 한 달이 지난 뒤였다. 죽기 전 친구에게 전한 편지에서 여운형은 45년 10월 하지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악수를 마친 후 그가 던진 첫 질문은 외놈과 무슨 관련이 있지였고 내 대답은 없어였어. 그러자 그는 외놈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지라고 묻더이다. 나는 그의 질문과 비우호적인 태도에 완전히 당황했어. 여운형에 대한 하지의 왜곡된 선입견. 그 배경은 곧바로 밝혀졌다. 하지와 만난 뒤 옆방으로 향하자 그곳엔 미군정 고문으로 위촉된 9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바로 한민당원들이었다.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 출범한 한민당. 한민당은 첫 발기인 성명에서부터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일제와 손잡고 무질서한 상태를 조장한 소수 무리배라고 공격했다. 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친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지주와 자본가 출신으로 구성된 한민당은 오히려 여운형이 친일파라고 주장했다. 친일파라고 무슨 저 한국민주당에서 하고 했는데 그건 뭐 끝까지 일제시대 국내 살면서 마지막까지 타협하는 사람이 여운형하고 저 안재홍이에요. 45년 10월 대대적인 환영 행사 속에 이승만이 귀국한다. 여운형의 방문에 침묵으로 답한 이승만은 이후 한민당과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다. 이어 11월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했지만 역시 여운형과 손잡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노고를 잘 아는 여운형이었지만 임시정부만을 추대하자는 주장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여운형의 생각은 임시정부라는 조직이 중경,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동했던 여러 중요한 조직들이 해외에 5개 정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